제가 이제 밍크하고 양복 전문으로만 해서 리폼을 많이 해서 올렸는데요.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까 더 이상 올릴 것들이 없어서 새로운 특이한 양복들, 비싼 양복들, 혹시나 또 밍크. 옆에 있는 밍크는 제가 며칠 전에 리폼을 했던 겁니다. 근데 팔이 있었는데 팔을 없애고 팔을 잘라내서 조끼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품이 굉장히 적었는데 품을 좀 양쪽으로 늘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오늘은 이 옷이, 이게 지금 옛날에는 몽탁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 회사 망했나 봐요. 이걸 한번 사면 10년씩 입어도 자크를 합니다. 지금도 이런 원단도 가면은 원단가에 많이 있어요. 한 5천원 주면 살수 있거든요. 한 5천원, 3천원, 5천원 주면 사서 이렇게 만들어 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을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간단하게 할수 있는. V자로 해도 되고요. 이걸 라운드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옷은 어차피 못 입는 옷이기 때문에 부패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못 입는 옷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쑤시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어깨가 너무 넓어서 어깨는 이 정도 줄일 거고요. 소매 기장은 이 정도 그대로 할 거고, 품이 너무 커서 2cm만 이쪽 2cm, 이쪽 2cm 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원단을 제가 특별 주문해 갖고 이렇게 원단을 맞췄거든요. 이게 황토 대나무 숯 원단인데요. 이게 지금 면인데, 쉽게 얘기하면 광목이라는 거죠, 광목. 광목도 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들반들해요. 다래로만 아주 반들반들하고 구김 잘안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다래 입는 게 아니고 물빨래해서 탈탈 털어서 입으면 되고요. 특히나 천연 염색을 했기 때문에, 천연 염색은 세제를 쓰면 안 됩니다. 세제를 쓰면 물이 빠져요. 그러니까 중성 세제로 흔들흔들 해가지고 딱 털어서 옷걸이에다 걸어서 말렸다가 입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주방 세제 있죠? 주방 세제. 그릇 닦는 세제. 그걸 사가지고 물을 타가지고 거기다가 담궈서 한 10분 정도 담궈놨다가 흔들흔들 해가지고 딱 털어서 걸어서 입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지도 앞으로 이거 가지고 바지도 할 것이고, 난방도 할 것이고, 잠옷도 할 것이고, 원피스도 할 것이고, 최대한 그 쉬운 방법대로 제가 아는 기술만큼 이용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일단 난방을 좀 해보고요. 와이셔츠도 제가 못 입는 와이셔츠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이것도 대나무 숯이에요. 이것도 광목도, 이것도 80 숫자리입니다, 이게. 다른 것, 거칠거칠, 이렇게 만들어봐서 거칠거칠한 것들은 다 40수, 30수 이래요. 그래서 이제 좀 고급 온라인으로 들어간다고 봐야죠. 근데 이게 대나무 염색 천인데요. 대나무 염색을, 그 과정을 보니까, 대나무 염색은 이렇게 5m씩 잘라요. 너무 길면은 손으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기계로 하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5m씩 잘라가지고, 한번 다 손으로 물을 들여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건조를 시켜가지고 또 마르면은 또 대나무 숯 물에다가 검정물에다가 막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염색이 골동으로 배기게끔 해서 그 과정을 9번 걸친 게 이거입니다. 이 원단이에요. 근데 이 원단이 대나무 숯 원단이 얼마나 좋냐면요. 땀이 많이 났었잖아요. 근데 얼룩이 졌어요. 빨아야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근데 말렸다가 그냥 입으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팬티를 예를 들어서, 팬티를 입었을 때, 제가 해서 입어봤는데요. 팬티를 해서 입어보니까 얼마나 좋냐면, 감촉이 굉장히 좋고요. 백엔립도 그렇고, 헛니블도 이렇게 그냥 깔아도, 헛니블도 깔아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입어보니까, 가랑이가 고실고실해요. 한여름에도. 땀이 안 나고. 그 정도로, 이렇게 그 특별한 그 밝혀지지 않는 그런 뭐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대학 교수님들이 논문 써놓은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에는 그 대나무 숯 염색, 천연 염색 원단에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자들의 냉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생리대를 만들어도 좋고요. 마스크, 런닝샷스, 잠옷. 특히나 그 애들이 있으신 분들은 어린애들, 자기 아들, 딸 귀하잖아요. 그러면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것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주문 생산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아버지도 엄마도 한나, 아버지도 한나, 아들 딸도 하나씩 해가지고 커플로 입고 다니면, 너희 입고 다니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사람들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꼭 시키는 대로만 하시지 말고 응용을 해서 하시되, 저는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모양을 넣고 어떻게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저는 공업용 미신 가지고 하지만은 가정용 미신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용 미신 가지고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도 이거 와이사스는, 저는 이제 와이사스만 입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와이사스 옷이. 그렇기 때문에 와이사스 하나로 하면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입어요. 근데 이렇게 때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솔질을 해도 앉으더라고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원단은 제가 한번 삶았는데 삶으면 이렇게 쪼글쪼글 했고 아이롱으로 제 아무리 다려도 안 다려집니다. 그래서 이 옷은 포기했고요. 그래서 이 옷을 이만큼 줄인다고 제가 집에서 입어보고 표시를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입는 이게 와이셔츠인데요. 이걸 버릴 거예요. 버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안 입는 와이셔츠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만들려면은 패턴 떼야 되죠. 패턴 뜨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또 기술이 없는 사람은 패턴을 뜰 수도 없고 누구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게 안 입는 옷을 가지고 대나무 숯하고 황토 원단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넥은 지금 보면은 지금 품이 어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어깨를 너무 커서 한 2cm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아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재단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목이 없는 카라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대로 해가지고 목을 하면 목이 너무 적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파놓으면은 목이 채해가지고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1인치 정도 쳐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반인치 정도 이렇게 해서 라운드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도 더 파고 싶으면은 쭉 파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라운드로. 뒤에도 좀 파주고요. 뒤에도 지금 한 1인치 정도는 파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이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지금. 두 개 넣고 반드시 잘라버리면 돼요. 뒤에도 지금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여기까지 가면은 너무 뒤가 채이거든요. 이렇게 본인이 옷을 입었을 때, 남방 같은 걸 입었을 때 좀 화는 파진 걸 좋아한다면 더 파도 되고요.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더 파도 됩니다. 이만큼 이렇게 파도 돼요. 젖가슴 선만 안 보이게끔 쭉 파가지고 시원하게 이렇게 입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하는데 이거를 이걸 카브라라 그래요. 소매가 그냥 접어놓으면은 소매가 이렇게 보면 갑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것을 바지 카브라 하듯이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소매가 어딘지 모르게 좀 묵직한 맛이 날 거예요. 그리고 어깨 쳐내고, 이거는 안, 밖에다가 원단을 접어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나빠로라고 해서 나빠로 기계로 치는 게 있는데요. 그건 값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박았을 때, 이렇게 원단을 박았을 때, 뒤집었을 때, 그 구멍에다가, 사이 구멍에다가 딱 바늘로 똑같이 박아놓으면은 바늘 자국이, 바늘 박았던 그, 저 자국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요. 그런 것도 가정용 미싱에서, 가정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정용 미싱도 있는데요. 또 뭐 자리로 옮기고 막 그러려면 복잡해서 가정용 미싱 안 하고 일반 미싱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방법대로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모르면 되돌려서 보면 됩니다. 해가지고 신랑 애들부터 해줘야 되겠죠? 애들. 이렇게 애들도 자꾸 크다 보니까 옷이 적잖아요. 적으면은 그 옷을 그대로 놓고 자르되 키울 만큼만, 뭐 5cm를 키운다. 기장은 뭐 5cm를 키운다고 키우는 만큼 이렇게 자르면 돼요. 잘라가지고 그대로 박아놓으면은 훌렁은 입을 수 있잖아요. 애들도. 이게 보기보다는 굉장히 광목이, 이게 80, 일반 광목이 아니고 80수 이상 되는 광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루엣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고요. 이 옷은 제가 그 17만원 주고 전번에 샀다는 그 옷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고쳐갖고 입고 지금 나왔는데요. 괜찮죠? 바지도
보면 요즘은 또 작게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있다가 한 5개월 병원 생활을 해서 한 10kg 빠졌는데 지금은 많이 지금 몸이 좀 한 두 달도 안 됐는데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약간 크거든요, 지금. 몸이 정상적으로 왔을 때는 옷이 딱 맞을 거예요, 입으면. 예,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꼭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다음 영상들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야만이 이제 제가 좀 힘이 나서 다음에도 영상을 계속 좋은 아이템들 이렇게 백화점 가서 사진 찍으려면 못 찍게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눈으로 찍습니다. 눈으로 딱 보고 이렇게 봐서 아, 디자인이 어떻고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어떤 천으로 천이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천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꼭 그 디자인만도 아니고 그 바느질은 어떻게 하고 어디는 살리고 어디는 죽이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렇게 머리가 완전히 컴퓨터죠. 근데 컴퓨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옷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보면은 옷을 누가 입고 지나가도 딱 보면 벌써 머리에 딱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옷을 만들거든요. 앞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또 외국 사람도 이건 또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번역, 요즘 또 유튜브에 번역기가 좋아서요. 그 톱니바퀴 이거 누르면은 클릭하면은 거기에 언어 변경이 나옵니다. 보면은 한국어, 뭐 미국, 일본, 뭐 힌디어, 뭐 모든 언어가 싹 돼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번역 기술이 조금 약해서 이렇게 한국말로 제가 했다가 영어로 했다가 해보잖아요. 이렇게 해보면은 정확하게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후쯤이면 그 발음도 사투리도 정확하게 잡아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옷을 만들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제 재단을 할 건데요. 지금 이쑤시개로 제가 이렇게 해왔잖아요. 빼내고요. 이 옷이 제가 봤을 때 좀 커요. 컸을 때는 이 정도 줄 거거든요. 이 정도 이렇게 줄 거고 소매 기장은 그대로 갈 거고요. 이제 잘라내면 되고요. 어깨는 이 정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건 뭐 아무 같은 거 정확히 안 그래도 이런 옷들은 대충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라낼 거예요, 지금. 잘라내면 이제 이것이 알패턴이 되는 거죠. 나중에 재단을 할 때는 희접을 살려줘서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자릅니다, 이렇게. 이거 데키 패턴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이렇게 소매를 자르면 안 되겠죠, 지금 왜 그러네. 소매를 먼저 떼어냅니다, 이렇게. 암호를. 앞뒷판이 틀려요, 소매는. 때문에 재단하면서 이거 앞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문판에 맞춰서 잘라낼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고요. 반대편도 그렇게 잘라야 되겠죠? 이런 것은 대충 애들 옷이나 어른 옷이나 요즘은 또 프리사이즈가 유행이잖아요. 뭐 여성분들도 큰 걸 입고 나오대요. 근데 또 유행이 또 그렇게 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입고 다닙니다. 근데 몸에 어느 정도 옷이 맞아야지 안 맞으면은 너무 좀 폼새가 안 나잖아요. 실루엣이 딱 맞아줘야 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버리고요. 이제 어깨를 잘라야 되겠죠? 어깨는 그 아까 잘라냈으니까요. 그대로 갈 거고요. 아웃판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넥을 이제 얼마만큼 더 팔 것인지 덜 팔 것인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건 지금 천이 이렇게 늘어나지만은 면은 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자르든지 안 그러면은
좀 크게 잘라서 터주면 됩니다. 터주면은 앞에를 이건 터주겠습니다. 제가 한요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암홀자를 대면요. 이렇게 되면 맞죠? 이렇게. 그럼 이 선에서 여기에서 한 1인치 정도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펴주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는 시접을 줘서 잘라야 되겠죠. 자를 때는. 똑같이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라떼기에 시접을 줘서 자를 거고요. 이제 어깨선을 맞춰줘야 되겠죠. 똑같이 해야 되니까. 이걸 우리말로는 알패턴이라고 합니다. 알패턴. 일본말로는 데키 패턴이라고 그러죠. 패턴은 또 영어고요. 말이 요상스럽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르는 게더 낫겠네요. 지금 암홀을 잘라야 되는데 제가 암홀을 지금 깜빡했습니다. 암홀을 똑같이 잘라야 되는데 내건 조금 더 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 파트대게 이 선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맞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맞아야 돼요. 원래는 뒷판이 한 5mm 정도 크면 좋습니다만은 이런 옷은 그냥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팔 건데요. 좀 이따 재단하면서 같이 놓고 파겠습니다. 아, 어깨를 지금 안 했군요. 어깨가 너무 커서 아까 그랬었잖아요. 이쯤. 이걸 네 개로 한 번에 자릅니다. 이렇게 네 개로. 티는 대충 해도 돼요. 그래서 판에 1만큼 표시해둔 대로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이놈하고 이 어깨하고 어깨선끼리 맞아야 되겠죠. 어깨선하고 어깨선하고 그래서 그대로 자르면 됩니다. 이거 원래 재단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눈대중으로 계속 해버리는데요. 잘안 보입니까? 하얀 걸로 할까요? 그래서 또 여기도 암홀자도 여기는 앞쪽, 여기는 뒤쪽. 둥그런 쪽이 뒤쪽이라고 했죠, 항상. 7인, 7, 4분의 3. 근데 소매는 조금 크게 잘라야 되겠죠? 7, 4분의 3이면. 이렇게 놔야 되겠죠? 이렇게. 팔뚝이 아주 운동한 사람 아니고는 이 정도면 엄청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7인치나 7인치 반이나 저는 7인치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소매가 너무 크면은 좀 옷이 이상해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반드시 올라와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는데. 한 장만 있으면 되니까 이것도 시접 없이 그냥 데끼로 잘라가지고 한 장만 자르면 되겠죠. 재단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UH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UH 꺼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합니다. 근데 이것이 재단이 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더 편하겠죠? 이 정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근데 폼이 안 나니까 어느 정도 폼이 나니까 이건 이제 뒷판이고요. 지금 앞판 쪽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똑같이 놨을 때 이렇게 가면서 양복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봐주는데요. 이것은 티셔츠이기 때문에 조금만 봐주겠습니다.
자르기 여행 사놨습니다. 여기는 자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옷을 입었을 때 앞에가 팔이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판이니까 앞에는 체이면 안 되니까, 얘가 체이면 안 되니까 체이는 양을 좀 쳐주는 거예요. 뒷판은 이렇게 활동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재단을 했으니까 원단을 놓고 재단을 해야 되겠죠. 이 자를 때 주의하시던, 제가 원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정도 폭이면 60인치 폭이라고 합니다. 이게 60인치 폭. 더블 폭이죠. 요 60, 30인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양복지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나옵니다. 60인치가 있고, 44인치가 있고요. 44인치가 있고, 60인치가 있고, 36인치가 있고, 그래요. 원단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60인치, 광목은 60인치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30인치.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걸 민미지라 그래요, 민미지. 민미지가 바늘이 어느 쪽에서 박혔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쪽에서 안에서 밖으로 박혔잖아요. 그럼 밖으로 이제 원단마다 다 달라요. 또 거꾸로 다 반대로 또 박혀 있는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90%는 안쪽에서 밖으로 박힙니다. 바늘이. 이렇게 이런 민미지를 보면 알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걸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을 때 반들반들하니 아주 좀 좋다. 걸리는 게 없다. 이거 보면 끄칠끄칠하거든요, 우라 쪽은. 다르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하고는 확연하게 지금 표시가 날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걸 다대지라 그래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원단이 안 늘어납니다. 이걸 욕구지라 그러거든요, 욕구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은 사방스판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늘어나고요, 이렇게도 늘어나고 쭉쭉 늘어납니다. 이게 정바에서니까 당연히 늘어나겠죠, 정바에서니까. 정바이어스 그래요. 근데 홈쇼핑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때막 편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해가지고 막 쭉쭉 늘어난 다음에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려면 이렇게 해서 늘어나야 된다. 안 늘어나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이 모른다고 그렇게 그 홈쇼핑에서 막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 사방스판이 아니에요. 사방스판은 이렇게 쭉쭉 이쪽으로도 늘어나고 이렇게도 늘어나고요. 안 늘어나잖아요. 근데 요즘에 양복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앞판, 뒷판을 재단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재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통짜잖아요. 지금 앞판도 통짜, 뒷판도 통짜. 그래서 요것을 반씩 접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반 접고, 또 이렇게 반 접고. 그래서 여기서 앞판 잘라내고, 뒷판 잘라내고. 그러면 이제 가운데 천이 남겠죠. 지금 앞뒷판이 통짜기 때문에 이렇게 반씩 접어가지고 양쪽에서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안에 남은 원단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쪼가리면은 두개 합해가지고 먼저 앞판을 자르고 뒷판을 잘라야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하면서 조금 전에 이게 지금 R 패턴이라고 그랬잖아요. 데키 패턴. 잘안 맞잖아요. 이거 짐작으로 자르면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시접을 1cm 줘야 되겠죠. 그래서 박힐 양을 시접을 줘가면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안쪽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자르겠습니다, 제가. 안 위치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접은 1cm만 놔두고. 쭉 그대로 가보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반듯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할 거고요. 이건 두번 접을 거예요. 밑에가 이렇게 한번 접어놓으면 힘이 없어서 옷이 좀 처지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번 접어서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기장을 이제 꺼내서 입는 사람들, 배가 나오는 사람들은 꺼내서 입겠죠? 그런 사람들은 조금 기장을 좀 작게 해줘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배가 그래도 있긴 있는데 별로 없는 편이어서 그냥 그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거 민무지는 또 혹시 쓸지 모르니까 놔두고요. 그리고 반대편도. 네. 반대편은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 가운데를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뒷판을 놓고 맞춰서 자르면 되겠죠.
이제 뒷판도 이렇게 해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앞판 자르듯이 1cm만 두고 라운드가 어느 것이 맞는지는 이렇게 대강 자르면 됩니다. 안 맞죠 지금. 이거 미끈미끈해서 여러분들 맞춰야 됩니다. 이때 여기도 아까 남겨서 한 만큼 아까 이 정도 잘랐죠? 그 다음에 이제 어깨를 잘라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앞판에 지금 그목 터진 데 거기를 안 잘랐어요. 제가 깜빡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단 제껴놓고요. 이렇게 뒷판은 다 됐고요. 헐떡이 아니다고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뒤집어서 박는 수가 있어요. 바쁘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아까 지금 내기 여기를 지금 잘라줘야 되는데 안 잘랐거든요. 얼마나 잘라야 될 건지. 목이 그리고 옷을 입었을 때 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만큼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해보면 또 벌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단추를 하나 달아도 되고요. 벌어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아니라고 표시를 해놓고요. 안과 겉을 이렇게 표시해놓고. 너무 많이 팠나요? 이렇게 해서 옷을 입었는데 들어가고 여기가 너무 벌어진 것 같다면 이렇게 고리로 해가지고 단추를 달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약간 벌어지게끔. 그래서 잠궜을 때이 상태가 이렇게 벌어지게끔 나와. 나와주게끔. 그러면은 이게 약간 벌어지면서 더좀 활동적이고 좀 그러겠죠. 사람이.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담배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담배 주머니를 표시하는데 이 암홀 있죠. 암홀. 여기에서 이 정도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정도로. 여기에서 이 암홀에서 약간만 올라가도 되고, 너무 올라가면 또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5인치, 6인치를 만들면 됩니다. 5인치, 6인치. 조금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주머니 이렇게 달리겠죠. 5인치 반이면 담배 한 갑, 핸드폰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6인치. 5인치 반. 5인치 반이 6인치로 했네요. 5인치 반만요. 6인치, 6인치 해도 되는데, 6인치, 6인치 하면 너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담배 주머니에 달릴 거예요. 핸드폰도 이제 집어넣고요. 그러면은 제가 핸드폰을 안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주머니도 좀 멋지게 한번 짜볼게요. 그래서 일단 재단은 끝났고요. 이제 이것을 주머니 먼저 만들고, 오바로크 쳐가지고, 주머니 만들고 오바로크 쳐가지고 박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이 원단 남은 데서 해립감도 목 뒷내 목에 해립감을 잘라야 되겠잖아요. 바이어스를 잘라가지고 뒤집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 번에 자르면 이렇게 길게 자르면 좋은데 원단에 손실이 들어가잖아요. 원단을 최대한 좀 살려서 할수 있게끔. 이것도 지금 정바이스입니다. 쭉쭉 늘어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 파카링이 들어갔던 것들이 아이롱을 잡으면 싹 들어가 봅니다. 원단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서 주머니감이 나오나요, 지금? 주머니감이 나와야 되니까요. 이 정도 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자 넓이가 1인치 4분의 1이에요. 한남을 해도 될것 같은데 혹시 또 부족할지 모르니까 이어가지고 이거 이을 때는 사선으로 이어야 됩니다. 사선으로 이어가지고 목 부분으로 가야 박은 표시가 안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방님이 퇴근하고 오셨는데 티셔츠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편안하니 통째로 집에서 잠잘 때도 있고 거실에서도 있고 마트 갈 때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이 좋아지시겠죠? 지금 이렇게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잘라놓으면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놓으면 보기 싫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똑같이. 이건 자국이 잘안 나겠죠? 그러면 이걸 했고, 이제 주머니를 진짜 접어야 되겠죠. 주머니 접을 때는, 위에가 힘이 좀 있어야 되니까요. 힘이 없으면, 원래는 심지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건 원단이 짱짱하기 때문에 심지 안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5인치 반 6인치라 그랬죠? 자를 이렇게 놓으면은, 이 선하고 이렇게 맞으면은 직각이 되겠죠.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접을 양을 생각해서 이 정도 하고요. 1cm 접어야 되니까. 그래서 5인치 반. 6인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군요. 6인치. 5인치 반만 해도 됩니다. 또 6인치 안 나오면은, 안 나온 대로 해도 돼. 이제 접을 양이 시접이 있어야 되니까 1cm씩 놔둬야 되겠죠. 하다 보면 녹화를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고 그냥 혼자 이야기 하다 보면 안 찍혀 있습니다. 머리 아프죠, 그러면? 주머니 이렇게 달릴 거니까요. 여기 달릴 거면 이쪽부터 이거 박아야 되겠죠. 박기 전에 먼저 박아줘도 되고 안 박아줘도 박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두 줄을 박으니까 조금 더 갑이 있어 보이죠. 여러분들도 할때세 줄을 박든지 다른 색깔 실로 박든지 모양을 내도 좋습니다. 시접은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오바로크를 쳐가지고 하면 깨끗한데요. 꼭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끝만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실 올이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아가지고 오바로크를 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일이 빠를 것 같아요. 황토색을 할때 배색으로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황토색만. 황토 물들인 것을 그 색만 하면 적적할 때는 배색으로 넣어줘도 더 깔끔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많이 놔두지 마. 노루가 하나로 바꿔서 넘길 거니까요. 얘는 한 3mm 정도만 놔두고 잘라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박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넘겨서 때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거치되는 거죠. 시접을 정확하게, 박을 때 정확하게 박아줘야 됩니다. 자를 때도 시접을 정확하게 그 양만 남기고 3mm만 놔두고 계속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박아서 뒤집었을 때 일정하게 떨어지잖아요. 반도 나는데 그다음에 미싱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애리 박을 때 박을 거니까 여기다 두고요. 단추 고리를 달아야 되는데 밑에 앞에가 벌어질 것을 생각해서 그거를 박아 넘겨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바이러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루와 하나로 해서 뒤집을 거예요. 이런 것을 뒤집을 때는 바늘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줍니다. 바늘로. 그래가지고 뒤집어서 손이 물기가 없어서 춤을 춰가지고 너무 좁아서 안 빠지나요? 빠질 것 같은데요. 맞았죠? 그러면 이제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단추를 끌게끔 여성분들 블라우스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할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내걸 박다 보면은 어깨랑 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데 얘가 약간 좀 어색하나요? 조금 더 팍까요, 둥그렇게? 조금 어색한데 돼요? 여기가? 그러면은 조금 더 파줘야 될것 같아서 너무 파져보면 또 거기가 그렇잖아요. 너무 파지지 않게 이 정도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운드가 앞에가 좀 겨우랑이 좀더 파버려야 되나요? 너무 파면 또 목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2cm만 놔두고 이렇게 이 목은 둥그란 데라 박다 보면은 늘어나 가지고 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보면은 이 5mm짜리 테이프가 있어요. 이렇게 다대 테이프라 그러는데요. 이거 바이어스 해줘도 되고 다이어프 해줘도 되거든요. 이제 박으면 더 가버리라고 안으로. 이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뒷넥도 해줘야 되겠죠. 예. 이 어깨는 앞판에만 치는 거예요. 뒷판에는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만든 옷이나 백화점에 파는 옷들도 이렇게 정성스럽게는 안 만듭니다. 대충만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작품식으로 하는 거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 예술 작품이잖아요. 이게 이제 전 세계로 나갈 건데. 뒤판도 마찬가지죠. 뒤판은 어깨는 붙이는 거 아닙니다. 넥만 붙이는 거예요, 넥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넥이 지금 이렇게 좀 반드시 올라온 것 같죠? 올라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두 개를 더블 폭으로 잡고 박아서 떠서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것도 이제 대충 해도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쳐낼 거예요 지금 이 그린 선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지금 여기가 지금 뽀록 나온 것 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린 것보다는 가위가 더 정확합니다. 가위가 지나가면서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된 것도 같은데요. 이쪽이 조금 좀 높은 것 같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제 알고 나면 옷 사면서 이것저것 다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옷 사기가 참 애매하실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이 알면 안 되는데. 아, 이런 거 누르는 거예요. 이제 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밀면은 원단이 밀려가지고 울어버려요. 아까 소매를 재단을 했나요? 소매를 재단 안한것 같은데요. 소매를 재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소매는 두 장이니까 이렇게 놓고 잘라야 되는데 적지요 지금. 네. 원단을 아끼기 위해서는 약간 소매 같은 것은 바이어스로 약간 들어가도 됩니다. 소매 같은 것은
원단을 내키지 않으려면 저쪽에서 쭉 잘라도 되겠죠. 이제 원단을 내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시접이 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됐네요. 그럼 여기는 이제 접어서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것도 카브라로 할 거니까 참 이제 많이 영을 좀 많이 줘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있으니까 카브라를 해야 되니까 이 정도 줘야 될것 같아요. 1인치 4분의 1인 줘야 되니까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못하고 또 이렇게 잘라버리는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안쪽인데 안쪽에다가 지금 넣고 지금 이게 지금 안쪽이에요. 안쪽이니까 재단할 때 착각 안 하고 하려면은 여기 들어갈 양, 접어서 나올 양, 이 정도 되겠죠? 원단에 허실이 좀덜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 안쪽이니까요. 밑에를 항상 밑에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시접이 있으니 줘야 되니까요. 잘라놓고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장은 여기고요. 지금 아이씨. 접었다가 나와야 되니까 너무 짧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맞는데 됐네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밖으로 접었다가 밖으로 접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한 5mm쯤 떼가지고 딱 박으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시접 없이 잘라보면 되죠. 요거 이제 시접이 줘야 되겠죠. 1cm를. 어이, 여기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접이 될까요? 중앙 표시해주고요. 이랬을 때. 중앙 해주고. 표시를 해놨으니까요. 이쪽 이렇게 잡고 같이 똑같이 밑에 치부터 접어줍니다. 이렇게 밑에 치 접어주고 들어간 만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아, 겉쪽 반대로 접어야 되군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방금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저도 일을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이게. 맨날 같은 옷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다른 옷을 하기 때문에. 얘가 그신데요? 맞게 했는데 그랬었군요.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거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하려면 여기도 시접도 일정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양쪽에 결이 똑같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시접이 좀 없어요 지금. 여기 적잖아요 지금. 조금 원단 내낀다고 또 하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어느 쪽이 앞판 표시를 해야 되겠죠. 앞판 쪽. 이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앞판, 앞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이쪽은 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느질을 해서 양쪽에 겹혀가지고 박아가지고 워크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말아버리겠습니다. 시접을. 앞판, 뒷판을 이으려면 맨 먼저 주머니부터 달아야 되겠죠. 예. 주머니를 이쯤에서 다니까 이렇게 이 선을 봐야 되겠죠. 이 선이 일직선으로 나와야 되니까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핀을 하나 이렇게 찔러줍니다. 움직이지 마라고. 그래갖고 여기도 꽂아야 되는데요. 그냥 해버릴까 싶다가 하나 꽂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3mm 정도 한번 안쪽에서 박아주고요. 나와서 이렇게 잡고 그냥 반듯하게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송곳으로 해도 되고 손으로 해도 되고 그렇게 밀리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박아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넘어갔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빼고요. 이거는 뜯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두땀 정도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당기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냥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한 5mm, 3mm 이 정도 가면 되겠죠. 3땀 정도. 이걸 돌려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를 안 돌아가니까 쪽가위로 끝을 내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딱 잘라주면 이거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박으면 되겠죠. 아이롱으로 다시 눌러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보일러가 올라오는 동안에 뒷판을 하나 박아놓고요. 이게 겉이 어딘가를 봐야 되겠죠.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봐야 될 때. 1cm로 박아야 되겠죠. 앞판을 위에다 놓고 박아야 돼요, 원래는. 제가 지금 잡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줬는데요. 앞판이, 이렇게 테이프가 붙어 있잖아요, 안 늘어나게. 그러니까 앞판을 위에다 놓고 테이프 붙은 쪽을 밑에다 놓고.
오바로클 쳐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스테치 때릴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소매를 달아야 되는데요. 소매는 오바로클 쳐서 달아야 되기 때문에 소매를 먼저 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쪽에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노르발 하나 간격으로. 박을 때 밑에 칠에 약간 당겨주면서 이렇게 박으면 돼요. 당긴다시피 해서 그러면 이게 돌지가 않죠. 안 그러면 위에 치가 밀려가지고 웁니다. 이거 지금 바이어스라 제가 원단을 좀 아낀다고 바이어스를 박아놨더니 쭉 재단했더니 쭉쭉 늘어납니다. 한 줄보다는 두 줄 박으면 더 값이 있어 보여요. 늦게 하지 말고 반 노르발만 노르발 요 이빨이 이게 이쪽으로 가게끔 딱 실이나 맞춤돼요. 이걸 반 노르발이라고 그럽니다. 됐죠? 그래도 약간 돈 돌았는데 이거 이제 다리문은 싹 잡힙니다. 제가 바이어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밑에 칠을 이렇게 당겨주면서 위에 칠을 이어주고 우선 어깨만 이렇게 오바로클 쳐왔고요. 이거를 스테치 한번 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서 이 사이로 박아야지 이 사이로 박아야지 위로 박으면은 보시겠습니다. 사이로 정확하게 딱 박아줘야 되는데 이거 박을 때는 천천히 박아야 되겠죠. 잘 박은다고 박았는데도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으로 벌어지지는 않는데요. 움직이지 마라고 한번 여기를 찝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조금만. 남자 옷은 항상 이 옷 단축구멍 왼쪽입니다. 왼쪽. 나중에 헤리 칠때게 같이 받기 위해서 미리서 딱 모양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단추는 없으면 와이트하우스 단추 같은 거 따라 떼가지고 달면 됩니다. 잘 모셔놓고요. 소매를 달아야 되겠죠? 소매가 지금 보면은 이쪽이 앞판이잖아요? 앞판? 그럼 앞판을 이렇게 맞출 테면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겉부분이잖아요. 지금 중앙 표시는 해놨고요. 양쪽 빼버릴 거예요. 크면은. 크면은 빼고 적으면은 약간만 당겨줘도 됩니다. 근데 그대로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소매를 밑에다 놓고 이렇게 박고 이렇게 박는 겁니다. 원래는 소매가 크니까요. 근데 이제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부터 박아놓고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박아놓고 여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도매를 풀고. 근데 전문가들은 그냥 하겠죠. 한 번에 되고. 이제 약간 이렇게 큰 듯하죠 이렇게 뭐 이렇게 자꾸 그냥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시점만 일정한 일정한이 1cm로 딱 돼가지고. 스티치 한번 또 때려줄 겁니다. 오바로 붙여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달아봤으니까요. 뒷판을, 이게 뒷판이죠. 지금 앞판 표시됐고, 요 뒷판, 이게 뒷판이니까.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고 밑에 침 당겨주고. 소매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은 여기를 오바로크 치기 전에 이렇게, 이건 안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천이 스테이치 때리면 옵니다. 니트 같으면은 상관이 없이 쭉쭉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게 돌아가는 데만 이렇게 해가지고 오바로크를 쳐줍니다. 지금 남자는 왼쪽에 단추 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단추 구멍을 달아야 되는데 여기다 달면은 너무 투박하잖아요. 지금 투박해서 여기다 박아갖고 넘기면 투박합니다. 그러니까 한 1인치 띄어가지고, 한 1인치 정도, 2.5cm나 2cm 정도 띄어가지고, 이걸 여기다 박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박아갖고 뒤집을 거예요. 밖으로 나오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딱 집어내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박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으면은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는 겁니다. 딱 지금 바늘이 박힌 자국에다만 박아야 되는데 앞쪽에다 박으면 지저분할 것 같고요. 손이 구멍이. 그럼 이제 이걸 이제 박아야 되잖아요. 1cm 시접을 줬는데, 1cm 시접을 주면은 1cm를 박으면 너무 시접이 두꺼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1cm로 박기는 박대. 박아가지고 잘라내고 아이롱질을 해서 접을 때는 이렇게 접어서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5mm 띄어가지고 가위질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노르바 하나로. 너무 튀어 나왔네요. 밑에 치가 파카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면은, 접어서 박으면은 더 깨끗합니다. 이제 박을 때게. 그럼 이렇게 뒤집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집어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잘라내야 됩니다. 지금 잘라내 가지고 아이롱을 딱 해야 되겠죠. 우선 미어질지 모르니까 한번 여기다 다, 더 박아주겠습니다. 바짝 잘라버릴 거거든요, 지금. 지금, 에리를 다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도매를 하잖아요. 시작하면은, 잘못하면 이게 밀립니다. 그럼 중간에서 하나,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서 한 2cm, 5mm 정도 들어와가지고, 뒤로 이렇게 했다가, 나갔다가, 끝까지 딱 오면은 다시 밖으로 해요. 이렇게 한 다음 더 그래서 그래야 톱니가 밑에서 밀어주잖아요. 당겨주잖아요. 지금 여기 바퀴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올라타는 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 구멍에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이로 지금 이 사이로 지금 반드시 지나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약간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보기가 싫어요, 지금. 근데 그대로 갈까요? 뜯어서 다시 할까요? 이렇게 박혀야 되는데, 이쪽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탔잖아요. 근데 입을 때는 잘 모릅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옆구리를 박아야 되겠죠. 이걸 왁기라고 그러는데요. 소매 여기를 스테치를 하나 놔주겠습니다. 끝 스테치로. 이게 빨면은 이것이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러거든요. 그렇지. 맨 끝에다가. 이걸 끝 스테치라고 합니다. 끝 스테치. 잘 안 맞죠, 이렇게.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땡겨서. 지금 바이어스라 그렇거든요. 쭉 땡겨가지고 넣어서. 밑단을 한번 다려왔는데요. 이렇게 박다 보면 얘가 자꾸 밀립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위에서 감각적으로 다려왔으니까 이게 딱 자리가 남아있잖아요. 자국이.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감각으로 딱 만져보면 금방 알거든요. 그대로 박습니다. 꺾어진 대로. 지금 자국이 딱 남잖아요, 이렇게. 아이롱을 눌러서. 그리고 하다, 박다 보면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안쪽으로 한 번 더 박아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밀리지도 않고 지금 그대로 지금 박히잖아요? 밀리면은 이렇게 당겨주고요, 밑에서. 이제 옷이 완성이 다 됐고요. 옷을 다릴 때는 항상 와이셔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릴 때는 옆에를 이렇게 먼저 와이셔츠는 이렇게 다리면 안 되겠죠. 소매부터 다려야 되겠군요. 와이셔츠는 난방 같은 거 다릴 때는 옆구리부터. 딱 한번 데려주고요. 이렇게 펴가지고 이 등산복 같은 그 아웃도어는 있잖아요. 한번 주름이 잡혀지면은 그 안 펴집니다. 빨아도. 그러니까 한번 싹 다려가지고 빨면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밑에는 안 다릴 거니까요. 안쪽에 치는. 그래서 겉에서만 다려주면은 안에는 자동으로 옆에를 다렸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렇게 그대로 반듯이하게 당겨줘서
이렇게 겹치는 데 없게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 와이사스 같은 거 다리다 보면은 이 앞판을 다렸는데 뒤에가 겹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다려줘야 되거든요. 지금 아몰리오 쪽은 안 다려주면은 옷이 이상해요. 이렇게 아래치가 겹치지 않게끔 아래치를 빼주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오마놓고 내려야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다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빠졌는데 빠졌을 때는 이렇게 응급 처방으로 이게 해도 안 떨어집니다. 이거 미신까지 가기 싫으니까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붙여버리겠습니다. 네. 여기를 다려줘야 되겠죠. 돌아간 데가 울면 안 되겠죠. 잘 박은다고 박았어도 조금 틀어졌습니다. 이게 와이사스 위에도 한번 입어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와이사스 위에 입었는데요, 와이사스 위에다 입으니까 좀 적은 것 같아요. 와이사스를 벗고 입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도 잘 떨어졌죠. 기장도 내서 입어도 되고 넣어서 입어도 되고 넣으면 여기까지 들어가니까요. 액도 좀 시원하게 파진 것 같습니다. 지금 와이사스를 입어서 그렇지 와이사스를 벗고 입으면은 맨몸에다가 딱 입으면은 감촉이 굉장히 좋아요. 맨실크라 괜찮습니다. 여기.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안에다가 메리아스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입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